자, 여러분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키핑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밭에서 뽑은 다육이를 이렇게 지금 다 심어놨는데, 약간 지금 문제 있는 게 보이네요. 오, 얘도 이렇게 까맣고, 얘도 까맣고, 밑에 입장을 저걸 떼어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어떤 다른데도 그래가지고 떼어냈었는데, 천장에 하얀색 커튼이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키핑장이 이렇게 해가 많이 드는 시간대에는 저 차광을 저렇게 해요. 지금 위에 보면 까만 차광도 했고 하얀색 커튼도 속커튼도 저렇게 쳐졌다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자, 제 요거 한번 볼까요? 페리도트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 페리도트랑 여기 라일락에 거미 한 마리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미는 거미 자체는 제가 싫어하진 않는데,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 광합성에 약간 방해가 될까봐 제가 그래서 요거를 쫓아내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해충은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죠? 자, 오, 화엽을 좀 띄고요.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거 화엽을. 이거는 살구미잉큼. 살구미잉큼은 여전히 페트병 컵에 있어요. 예쁜 데다 옮겨주고 싶어도 사실 살구미잉큼 같은 경우에 분갈이를 하면 분갈이 몸살을 다른 다육보다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 꼭 가지 줄기가 한두 가지가 이렇게 물러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거 분갈이 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구미잉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엘 히어로인데, 저희는 아직 잠을 자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테이블에는 엘 히어로, 그리고 여기는 핑크루비 있습니다. 핑크루비 생장점 주변이 약간 지저분한데? 요거는 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생장점 주변이 지저분하면은 반드시 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요거는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거 약해야 돼요, 요거.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거는 미니마, 요거는 그냥 아직도 또 꽃을 또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리고 요거는 요 샴페인이, 그냥 샴페인이네. 요거 레드 샴페인인가 뭔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느낌은 레드 샴페인 같기는 한데, 색감 참 예쁘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다. 차밍 물든 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요것도 차밍 같은데 모양새가 이 차밍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잎이 이렇게 균일하고 예쁘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약간 못생겼는데 그래도 예뻐요. 여기에 핑크루비 군생 있고요. 문제가 있는 핑크루비는 지금 바로 약을 쳤습니다. 바로 약을 쳤고요. 너무 예쁘죠, 아리아나. 아리아나가 지금 양쪽에서 아가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줄리아 있습니다. 요거는 한 군데다 모아갖고 모아심기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머, 하엽 봐. 하엽이 많아요. 이 러블리 로즈가 좀 키우니까 이렇게 알이 크네. 이 러블리 로즈도 제가 3년 넘게 키운 거예요. 3년, 3년. 횟수로 3년차 키운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기 전에도 얘가 살아온 세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러블리 로즈도 보통 4, 5년은 돼야 저렇게 예쁘고 크게 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요렇게 이제 커진 걸 살려고 하면 가격대를 좀더 주고 주문을 하니까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큐빅 프로스트는 완전히 그냥 자구를 엄청 지금 식구를 많이 늘려갖고 저렇게 늘려 있고 캘리포니아 선셋 색감 예쁘죠? 당임금 또 마르기 시작하네, 잎이. 당임금이 잎이 또 마르네. 저 어째야 되죠, 뭐. 그래도 요 당임금은 좀 예쁘게 잘 컸는데, 수연이 예쁘다. 제가 수연이 맨날 실패하는데, 여기서는 수연이가 예쁘네요. 수연이. 그리고, 흑개리도 집에 있는 거 엄청 못 났는데, 여긴 예쁘고. 근데 여기에서도 저 바나나 미니 저안 예쁜 것좀 보세요. 쟤는, 진짜로, 햇볕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저기 상악 있고요. 상악 옆에 몬트리올. 자, 몬트리올 옆에 제 거 백봉 있죠? 저거는 제가 2020년 3월, 2월 달쯤에 백봉을 9두를 한꺼번에 샀을 때 그때 온 백봉이 한두에 2,000원씩 사가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전부 다 살려내서 저렇게 지금 낱개로 키우던 거를 하나의 화분으로 옮긴 겁니다. 옆에 마디바, 왕 마디바 있죠? 엄청 큰 할머니 마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자구들이 많이 컸어요. 봄에 창 자구들이.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자구들 많이 지금 키워내고 있죠? 그 다음에 레드 샴페인 한번 볼까요? 레드 샴페인. 저 레드 샴페인은 아마 제가 모란장에서 이걸 5,000원에 샀든가 엄청 착한 가격에 샀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 더 많이 샀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괜찮은 가격인지. 그래서 못 샀답니다. 이거는 창밭이고 제가 그랬어요. 주변 이웃님들한테 왜 이 계절에 물이 들지? 그랬더니 이 계절에 물이 드는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물이 든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서 힘이 들어서 스트레스로 물이 든다고 하네요. 얘는 자연적으로 그냥 물이 예쁜 계절에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자, 물이 든다고 해요. 일렉트라 완전히 통통한 일렉트. 자, 그때 떼어놨던 백봉. 제가 이거 백봉 이거 이쁘죠? 언제 던져놨는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나고 있어요. 나고 있습니다. 올라왔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뒤집어서 여기도 올라왔죠? 요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백봉 지금 꽃대에서 잘라낸 잎꽂이들에서 지금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아니고요. 자구일 것 같아요. 자구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TM이 이 밭에서 키운 게 엄마네 집 거보다 더 작아요. 엄마 이거 봐. 이 TM보다 엄마네 집 게 더 크지? 엄마네 TM이 훨씬 더 커. 이 밭은 덜 자라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엄마? 밭이 안 자라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여기 보면은 꽃대에서 띈 것들, 던져놓은 것들 요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다 났어요. 이거는 요 잎꽂이는 창 자구에서 나온 잎들.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더니 안 되기도 하네요. 요거 여기 다 이렇게 꽃대에서 있는 것들 툭툭 던져놨더니 어머 여기 요렇게 났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잎꽂이를 하지 마라 이런데 저거를 냉장고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크는데 지금 여기 밑에 애기 하나 크고 어머 두 개네 두 개 크고 있네. 이거 한세보니 이거 한세보니 아닌데 이거 뭐지? 아 골드스톤 엉덩이 밑에 애기 두 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게 루페스트리 금인데 어머 루페스트리 금 꽃이 예쁘네요. 근데 크라슐라 속의 꽃들은 다 내나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예쁘죠? 아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취설송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 취설송은 자가수분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수종을 해주지 않아도 씨앗이 발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되는데 키우기가 힘들어요. 예쁘게 그냥 발화만 되고 씨앗 나왔다가 그냥 스르륵 사라집니다. 와, 이 노마가 지금 여기 보면 노마 잎이 엄청 통통하죠? 노마 같은 경우에 생장점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갖고 없어졌다. 자기가 새로 나왔다 계속 반복하면서 집에 있는 애는 막 키가 막 쑥 컸어요. 아이고 펜타드럼. 이게 단지 사장님네 펜타드럼인데 사장님이 보시면서 도대체 얘 수용을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아니 다시 심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막 이렇게 벌어진 수용으로 제가 저렇게 심어놨죠. 이 연봉인데요. 연봉 묵둥인데 이 묵둥이가 여기가 금기가 있어갖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키웠는데 얘는 금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쌩얼이죠. 어머 어떡해.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데 먼노가 이렇게 예쁘면 안 되는데 불안하다 그렇지 문제가 있죠. 어떡해. 이 먼노가 저는 먼노 실패를 참 많이 하네요. 이거 먼노 문제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거 아파서 이런 겁니다. 옆에 이제 멀쩡한 먼노는 이런 색이고 아픈 먼노는 이런 색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아이고 어떡해. 지금 요거 요렇게 지금 물렀어요. 이렇게 물러가지고 옆에 오팔리나 있고요. 묵으면 요렇게 잎이 짧고 뚱뚱해집니다. 오팔리나
요거 이름이 슈가젤리예요. 슈가젤리. 슈가젤리 옆에 황금세덤이 있는데, 와, 황금세덤 꽃저 지금 처음 봤습니다. 황금세덤 꽃. 세덤 꽃은 어떤 세덤을 하고 있으나 내나 요런 느낌의 세덤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 루비 틴트 꽃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루비 틴트도 저런 느낌의 꽃.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내 테이블은 난리가 났네. 여기 요거. 어머, 어떡해. 이 온슬로우도 물렀네. 요것도. 왜 근데 엄마가 엄마 것만 보고 내건안 봐줬나? 키핑장이고 집이고 지금. 어머, 여기 보세요. 봐. 어, 어떡해. 물렀죠? 다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네. 자, 이 온슬로우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치워줘야 되죠? 자, 이거 온슬로우 문제 있고요. 어디 한번, 어우, 눈 크게 뜨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어우, 이 먼노, 이 먼노, 이런 먼노를 또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어머, 얘는 뭐야? 루돌프가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화이트 그린이 있고요. 아, 파랑새, 후레뉴.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잘 크고 있어요. 러블리 로즈, 루돌, 아, 그 블루 엘프 있고요. 제 것도 여기 캘리포니아 선셋 여기도 있고, 여기는 지금 그 프리티랑 같이 지금 있죠? 핑크루비. 저기 꽁에비랑 꽃이 맺혀져 있는데, 어우, 어우, 계속 안 펴요. 언제 가야 피는 거야, 도대체. 꽁에비름, 저 꽃은. 보이지 않죠? 자, 제가 확대해 볼까요? 이게 바로 꽁에비름 꽃입니다. 자고, 어머, 어떡해. 저것도 이상한데. 레드벨벳도. 어떡해. 레드벨벳 꺼내야 되겠다. 아, 저 레드벨벳은 그냥, 아, 이거 이상한데. 이게 아니야. 저거는, 아, 약간 좀 슬픈 거기 때문에. 레드벨벳 꺼내 보겠습니다. 어떡해. 레드벨벳이 물렀어요. 어머, 어떡해. 뽑아야 되겠죠? 뿌리는 너무 잘 내려갖고, 이게 물웅병이 온 다육이들이 뿌리가 뭐 부실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 드물어요. 지금 한 손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잘 내렸는데. 어머, 어떡해. 지금. 불렀어. 슬프다. 얘 예쁜 애가.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레드벨벳이 요렇게 됐습니다. 주변으로 있는 건다 떼어냈고요. 목대를 봤더니 목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말리기로 했어요. 말려가지고 살짝 통풍이 되게 얹어놓고 한 1, 2주 정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피델리오, 피델리오. 얘가 원종 에보니. 얘는 원종 에보니. 얘 원종 에보니인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문제된 다육이를 3개나 발견했어요. 온슬로우, 먼로, 그 다음에 몸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레드벨벳까지. 그렇게 세 개가 문제가 있어서 다 적심을 해봤는데 못 살릴 것 같아요. 백봉 지금 여기 백봉 물안든 백봉도 있죠? 백봉 있고요. 여기는 제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백봉. 색감 예쁘죠? 요거는 은홍련인데 은홍련 느낌이 다른 다육이들 많이 느낌 나죠? 티튜바니, 백모단하고, 그 다음에 고스티하고 꼭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엽을 지금, 이 레인드랍인데 드랍 하나도 없죠? 드랍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 단지 사장님한테, 제 거는 왜 드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햇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 예, 지금 생장점에 문제 있습니다. 요거 화상이 아니고, 벌레들이 괴롭힘을 해서 이렇게 못생기게 크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도 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있는 다육이들 살펴보고요. 하엽도 보이는 거는 바로바로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 로라 너무 예쁘죠? 이 로라는 2019년부터 키웠던 로라예요. 색감 굉장히 예쁘죠? 맑고 투명한 색깔로 변하네요. 나중에 더 예쁜 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물들어 주겠죠? 원노. 제가 국민다육이 중에서 뭐 다시 하고 싶냐고 하면 저는 원노는 다시 키워보고 싶어요. 많이. 많이 키워보고 싶습니다. 파랑새도 예쁘지만. 아, 그래서 먼노가 여기 많아요. 여기도 먼노, 여기도 먼노, 여기도 먼노, 여기도 먼노인데 먼노 분이 지워져서 좀 아쉽죠? 근데 분이 빨리빨리 안 생기니까 먼노 같은 경우에 뭐 생장점 주변으로는 생기는 속도가 빠르죠. 그렇지만 생장점에서 멀어질수록 분이 생기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되도록이면 분가루는 소중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다육이 쌩얼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제 키핑장에서요. 이웃님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고, 급한 대로 생장점에서 가루깍지벌레나 깍지벌레 같은 좀 약간 증상이 이상해요. 생장점이 가장 연하기 때문에 생장점에서 그런 증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변이가 와요. 못생기게 변이가 옵니다. 그래서 생장점이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약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 홍매화는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또 바로 이렇게 약을 해갖고 이걸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생길 거야. 여기 지금 피치 프라이드가 목대가 엄청 굵어졌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요 피치 프라이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피치 프라이드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물이 됩니다. 저는 오늘 키핑장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